정말 전쟁 날 와, 뻔했다. 근데 그게 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아.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출간된 밥 네. 우드워드 기자. 네. 밥 우드워드 기자는 누구냐면, 과거에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맞습니다. 사임맨 시켜준 전설적인 언론인인데, 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한 책이 나왔다고요. 네, 이제 어떤 경로, 책이죠? 이제 영어로 레이즈라는 책이 나왔는데, 레이즈.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말 그 외국 언론과 한국 언론도 굉장히 처음에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막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굉장히 다른 각도로 놀랬는데, 한국 기자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대통령을 18차례 기자가 인터뷰를 해갖고 책을 쓸 수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걸 놀랬던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은 제일 놀랬던 게 1월 한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고, 미국 그게 사람과 사람 전이가 가능하며, 이미 뭐 태국에도 중국 밖에 이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고, 미국에 당신이 임기를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얘기를 다 듣고, 트럼프나 그 주변의 그 참모진들은 미국은 안전하다, 뭐 중국의 얘기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뭐 동물을 터치해야 뭐 동물을 건드려야 이게 걸린다, 그 얘기를 한 2월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아,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저분이, 예, 밥 우드워드입니다. 어떻게, 저분이 아직 살아 계시나요? 그때 지금 나이가 와, 많으시죠. 근데, 근데 예, 전설적인 기자기 때문에 야, 대통령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면은 할 와이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TV에 나와가지고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을 속였다, 내지는 그렇죠. 그 정부가 방만했다, 이렇게 추측하는 예. 근데 거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보면은 또 우리는 이거 너무 기가 찬 내용이 되게 많은 게, 2017년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전쟁과 가까웠는지가 너무 잘 묘사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긴박했던 상황들, 예, 남북 문제. 생각해 보면 그때만 북한이 뭐 ICBM 뭐 탄도미사일 쏘고, 뭐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리틀 라켓맨 막 이러면서 막 김정은을 디스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막 당시에 서로 보면은 책상에 폭탄 누르는 거 있다, 뭐 그 싸우고. 당시가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걸좀 많이 살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러려니 그랬는데, 제가 그때 워싱턴에 살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한국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오, 그 걱정을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전쟁은 안 난다. 그 너무 심한 세계 3차 대전 같은 것이고 뭐 중국도 걸려 있고 그걸 누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면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통치권자의 최고 결정자는 트럼프다. 이 사람은 지금 예측 불가능하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를 경고를 했거든요. 그랬던 상황이 이게 너무 잘 묘사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미국의 폭격기, 그다음 미국의 그런 비행기들이 NLL 북방 한계선 넘어가지고 갔다가 그 조금 넘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가 돼 만약에 있어요. 북한이 자기 영공 침범했다고 그건 전쟁을 발사하는 시작할 수 순간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수 있는 그 긴박했던 상황 내용들 같은 게다그 담겨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은 자기들의 그 외교 안보 라인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요. 이제 뭐 트럼프가 막뭘 잘못하면은 이렇게 시그널을 굉장히 위험하다 경고한다 이렇게 보내는데, 북한이 그걸 못 읽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시그널을 보내다가 얘네가 모르네? 더 세게 보낼까? 더 세게 보낼까? 하면서 이제 고려한 게, 아, 북한의 항구환을 아, 폭발시킬까? 이걸 재밌겠다, 이 책. 또 고려를 해요. 이게 모든 게 진짜 전쟁이 언제든지 막 오늘 저녁에도 날수 있는 그 상황이 진짜 그 위기 상황이었고. 그런 위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컨트롤했던 거네. 그렇죠. 근데 와. 이 위기 상황을 한 가지 더 이제 정말 이게 너무 영화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제임스 매티스라고 미국 국방장관, 국방장관. Minister of Defense 국방장관이 이제 퇴근 끝나고 몰래 성당에 가요. 워싱턴 대성당에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 안 보는데,
아니 이러다가 지금 조금 있으면은 자 그 미사일이 만약에 북한 미사일이 미국 방향으로 날아오면은 그거를 이제 인터셉트 미사일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펜스. 중간에 이렇게 막는 미사일 요격하는 거. 예,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을 인터셉트 미사일은 자기가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인터셉트는 중간에 가로채다. 예, 가로챌 수 있는 미사일은 어디서든 그렇죠. 발사할 수 어디서든 네. 발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더 심해져가지고 전쟁이 나는 것은 그건 대통령만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상의도 안 한대요. 그냥 결정한 바로 따라야 된대요. 야. 근데 그 결정을 대통령이 만약에 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핵도 쓸 수가 있는데 북한에 핵을 쓴다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굉장히 막 성당 가서 막 고뇌를 합니다. 이 핵을 쓰면 수백만 명이 죽을 건데 이 세상 누구도 수백만 명을 죽일 그런 권리는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의 결정을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게 트럼프는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인데 이 사람이 그냥 임의적으로 밤에 새벽 2, 3시에 트윗하듯이 그렇죠. 전쟁해 잃어버리면 자기는 어떡하나 막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한마디로 국군 통수권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성당을 여러 번 가가지고 막 고민하는 내용이 막 책에 나와요.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나중에는 트럼프랑 각을 세우면서 사임을 했던 사람이죠. 그거는 아마 틸러슨인 것 같고 그 당시에만 끝까지, 해도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그 긴장 상황에서는 매티스는 결국은 그때 당시에 틸러슨이 틸러슨도 사임한 게 아니고 쫓겨났어요. 트럼프가 트위트로 네. 다른 사람 임명합니다. 그래갖고 출장 중에 잘렸던 사람이고 틸러슨은 벗으세요. 네, 다음 국방부 장관은 딴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아웃이야?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제임스 매티스가 그때는 국방장관이었는데 이제 국방장관으로서의 의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와 인간으로서 핵을 쏘기 싫은 뭐 이런 걸 하다가 그 당시에 갑자기 막 북한이 계속 ICBM을 막 계속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성당을 가가지고 결정을 해요. 아, 나 이제 이래야겠다. 이제 더 이상 인류의 비극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명령이 떨어지면 따르겠다. 전쟁 군인 정신으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수백 명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쟁이 끝나고 혹시 내가 살아나오면 그때 이제 고향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인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이 날 이게 몇 월 달? 2017년 대충 몇 월? 2017년 가을, 9월 정도. 가을이었으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전쟁 날 거라는 상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너무나 잘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런 위기감이 없었는데 미국의 어떤 펜타곤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네요, 진짜. 미국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나중에 폼페이오 장관이 된 다음에 이제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We are very close to the wa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전쟁 날 뻔했다. 와, 근데 그게 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저는 세 가지를 느꼈어요. 그때 그 멘트하고 나서 북한, 미국 자극하는 말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보수 중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세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외교 성공을 하셨구나라는 건데 국민을 구했네. 예, 우리가 지금 9.19 2년 지났는데 9.19 남북 합의한 다음에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뭘 이뤘냐 이런 얘기를 저는 들으면 그때 전쟁 날 뻔했는데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지 않냐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조중동이 정말 나쁜 게 우리나라 요번 이 책 나온다 그랬을 때 오역 논란이 있었어요. 핵무기 80개. 일부러 왜곡을 한 게 북한이 핵무기가 80개 있을지 모르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쓴 건데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우리나라 핵무기 80개 쓰려고 했다라고 조중동이 그렇게 기사를 실었어요. 제가 조중동이랑 한겨레의 의견을 다 봤는데 그 문장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조심한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나라, 일본 언론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과하게. 근데 이거는 국가 안보와 뭐와 상관없이 자기네들 메이저 언론이 쓰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헷갈리게 쓰이긴 했지만 그것만 보는 외신 기자들 누가 보면 착각할 리 없어요. 저도 외신을 보다 보니까 절대로 헷갈릴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80개의 핵이 뭐 북한이 쓴다 뭐 한국이 쓴다 이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그 80개가 북한의 핵인지 뭐 미국의 핵인지 굉장히 모호하겠다 그 문장은 써져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미국이 북한의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은 결국은 쓸 수도 있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냥 그 당시에 나왔던 게 크게 먹히진 않았고 우리 진보 쪽에서는 모르지만 핵을 80개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라는 걸로 이거는 한 번만 생각해도 멈칫해야 되는데 그걸 기사로 실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게, 예. 취재 박사님 결국은 네. 이 밥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차례 인터뷰에서 이 책을 쓴 18번인가요? 그렇게 썼고 네, 제목이 경로. 네. 이 경로라는 건 트럼프가 경로했다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캐릭터 있고. 자체가 원래 그렇게 네, 돼 있는 사람인데 근데 또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경로를 하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제가 의미가 이제 궁금한 뭔지는 것은 네. 결국 이 책의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시사점이 뭐예요? 이 책은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저 사람은 합당한 인물이 아니다. 재선이 되면 결국 안 된다. 비판적인 트럼프 비판적 기사가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한테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저의 추측이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걸 읽었을 때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사점이 아까, 뭔지 최재현 의원은 시사점 네,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성공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극도로 그 살얼음 같은 긴장 국면에서 비긴장 국면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외교의 성공이다. 외교의 네. 성공을 떠나서 그것도 그렇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그다음 맞습니다. 두 번째. 예,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동북아시아의 그 운전자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한 가지. 운전 좀 하십니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런 2017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미국 사람들도 몰랐고 우리도 잘 몰랐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 기사가 오늘 와 우리 PD들이 2017년 8월 15일 날 문재인 네. 대통령 한반도 공사 행동은 대한민국이 결정. 와 내가 생각했던 게 그거네. 그 저게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을 알고 계셨네. 네. 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아, 이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네요.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올려보세요. 이 책의 내용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네.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거든. 존 볼턴 책하고는 달라서 이건 신뢰도가 있는 책입니다. 이건 트럼프를 18번 인터뷰하고 내가 아까 얘기한 책이고. 걸 우리 PD들이 네. 찾았는데 저게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때 한반도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 와 그때 야 이게 진짜 네. 위기였는데 우리 대통령 국민들에게 불안할까 봐 저런 위기감을 조성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를 저 메시지를 미국에도 보내고 그렇죠. 북한에도 보내고 그런 거죠. 예. 얼마나 대통령 피가 말랐을까요? 이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직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핵을 쓸 수도 있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막 뭐 성당에 가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 너무 모르고 있었고 아니 우리의 목소리는 도대체 거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정상이 합의한 종전 선언이 좀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국회에서 아직도 그 비준을 해야 돼요. 그게 해야 됩니다. 4.27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2년 전에 했던 9.19 네. 남북 군사합의법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당장은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계 구축. 을 위한 종전선언 이게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좀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은 이제 한국이 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중심적인 위치에 조금 지금보다도 더 중심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시 작전권 환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은행에서 네. 금했는데도 전시 작전권을 회수해야 된다. 이것은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의 목소리가 없이 펜타곤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결정을 한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미군에 의해서 한반도의 전쟁이 개시가 될 수 네. 있고 네. 이 자체가 주권 국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거죠. 네, 이건 제가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전쟁이 발발하면요 대한민국 네. 대통령은 벙커에 들어가고요 모든 대한민국 군대의 주휘권은 한미 연합 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예, 보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전쟁 이승만 씨라고 해주시고요. 메가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할 거죠. 메가더 유엔 사령관에게 이제 우리 전시 작전권을 이양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쪽에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랑 협상해서 결정까지 했는데 그래서 평시 작전권을 찾아온 거예요. 과거에는 평시 전시 다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평시에도 군사 이동이나 이런 거를 미국의 허락을 받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 작업을 하면서 평시작전권을 현재 갖고 왔고 나머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것도 찾아오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국방부에서 떠들고 있는 이 수많은 휴가 사건에 대해 사건도 아닌 걸 떠드는 걸 보면 얼마나 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남의 아들 휴가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 한심하죠. 저 맞습니다. 저도 이걸 네. 보면서 지금 지난주에 아니 우리가 3년 전에 한국에 핵전쟁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 여야가 지금 너무 싸움을 하는데 너무 모든 에너지를 하고 있는 것이 휴가증 갖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게 너무 답답하고 정말. 다만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당도 공격을 하고 저쪽 당도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한 국회의원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이제 정치인이 뭐 재산을 신고하고 하는 과정도 좀 더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국회가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 너가 잘못했어 이런 것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 수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국회의원 수준 아직 덜 올라가서 정말 2017년 생각하면 이 책을 어떻게 다 읽으셨어요? 네, 오. 저는 주말 내내 이 책을 읽으라고. 이거 번역본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원서로 읽으세요? 원서로 지난주에 나왔어요. 아유,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북이란 킨들 이렇게 다 사온거라서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원서로 읽으시면 저는 이틀 내내 이건 이틀? 밖에 안 나오고 이것만 읽었어요. 저는 2년 네. 읽어도 못 읽을 것 같아요. 원서로 이게 너무, 어떻게 읽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읽고. 술술 익히는 게 이거 읽다 보면 막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막 성당에 가가지고 막 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게 막 정말 그려지는 자기의 거예요. 결정 하나에 따라서 수백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기자에 대해 쓰여졌잖아요. 아, 네. 그러면 최진 박사님 이거 번역본은 없어요? 번역본 없는데요. 예. 그 번역 좀 해주세요. 지나면 나올 거예요. 좀 네. 밑에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좀 써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되게 이런 한편으로는 제가 트럼프를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사람이 기자한테 그 자기한테 아마 안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자와 18번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내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을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체가 이 미국의 그 언론이라는 문화와 이 정치와 언론의 그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럼요. 우리가 지금 인터뷰해가지고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예.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건드리는 말만 던지는 진짜 취재력이 없는 기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KBS의 모 기자가 인터뷰할 때 문 대통령 인터뷰할 때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바브드워드가 나왔던 건 뭐 칼본스타인을 같이 했었던 이런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걸 봐왔기 때문이고 이 트럼프로서는 이 책이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보게 되면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대책 없는 대통령이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보수주의자들 평가를 아마존에 보게 되면 역시 트럼프 뒷면에서 열심히 노력했네.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자르고 결단력 있고 This is American President라고 얘기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위대한 나라를 더 위대하게 만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그들 지지를 받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왼쪽에 쓴 책이니까 감안하고 봐야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올라온 거 아마존 리뷰를 보다 보면 실제로는 보수 쪽에서 이 책 좋은데 내용이 그게 또 많더라고요. 트럼프 화이팅도 많고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미국은.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에 어울리는 미국 대통령인가요? 같아요. 지나면서 보면 오히려 차분한 사람보다 격변의 시대에 트럼프 같은 사람. 저는 트럼프 팬이어서 저는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절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네. 그 너무 그 좋은 내용들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희가 짤 영상으로 네. 최지훈이 말하는 한반도 전쟁 위기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전쟁 위기가 네. 있었는데 기무사에서는 또 옆에서 계엄령 한다고 설치고 있었고 이 복잡한 시기를 지난 거예요 정말 놓고 보면. 저는 뭐 기무사 상황은 잘 모르지만 기무사 상황이 2016년 상황이고 그러니까 2017년 상황이니까 그 16년 말서부터 17년 말까지 1년이 정말 놓고 보면 볼턴 얘기를 봐도 그렇고 그 1년이 격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 정책으로 한반도 전쟁을 억제시켰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그리고 네. 남북 정상회담이 활발해지면서 그렇죠. 올림픽 초청하면서 평창 이제, 예, 평창 올림픽 초청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세 차례 이제 정상회담하면서 급반전이 일어났었죠. 예. 야,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한 번 더 소개시켜 주세요. 이거. 아, 네, 좋습니다.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은 우리 군비 감축에 대해서도 사실은 방위비 감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북한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그 미국의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한미연합사령관이라든지 반대를 해요. 트럼프가 계속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지금 뭐 시청자들은 아까보다 좀 빠지긴 했지만 이런 내용 어디서 듣겠습니까?